완주경찰서는 지난해 3월 모 포털사이트에 유아용품 공동구매 카페를 개설한 뒤 입금만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은 수법으로 회원 350여 명으로부터 3억 5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38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. 박 씨는 초기 회원들에게 분유나 귀저귀 등을 시중보다 40% 이상 싼 값에 팔아 대량 구매를 시도한 뒤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